야, 아침술 좋지. 아침술보다는 새벽술이 더 좋아. 새벽? 새벽술도 괜찮아. 자다가 딱 깼어. 근데 아침술보다는 낮술이 훨씬 좋아. 최고술은 그러면 새벽술이야? 새벽술이죠. 그 전날 뒤지게 먹고 막 일어났을 때술 한잔 먹자. 내가 그렇게 베개를 마. 술 먹을 때 기운 에너지 좋은 사람이 나온다면 막 계속 막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그 정신적이고 멘탈이라 통제를 하느냐 아니면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누가 개차반을 해도 괜찮느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? 근데 술을 먹으면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. 술을 먹으면은 더 감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속여왔거나 감췄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다. 근데 그 전까지도 이해하겠느냐가 중요하죠. 그래서, 아, 쟤는 술 먹으면 저런 스타일이구나.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. 쟤는 술만 먹으면 아주 개이씨, 막, X같아.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놓은 판단이야. 그럴 수 있겠구나 하면은 자기가 피하든가 아니면 그 친구를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은 쫓아내든가 쫓아낸다는 것은 뭐 이렇게 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보내줘야 되는 또이 술자리를 위해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태니까. 아니, 나를 보면은 술을 안 먹은 사람도 술을 먹게 하는 뭐 그런 인장력이 있다고.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? 술안 끊는 이제 보통 여성들이 저 술을 못 하는데요. 가. 아니면 저쪽에 있거나. 술 배워가지고 오거나. 이 세상에 술못 먹어? 못 먹는 사람도 있지, 박감독처럼. 완전히 체질. 그런 사람들 내가 인정해. 몰랐다. 아, 그러면 그거 맞죠? 벌써 거기서 또. 그리고 이 술을 마시는데, 이게 나는 맛의 효용을 술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안주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. 소주는 안주 없이 못 먹겠는데. 고기 속에서. 나는 여기 와서 내가 지금 5년 치잖아. 3년 정도 이 형하고 술 마시면서 이형 안주 먹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더 살아봐. 더 먹어. 요즘에는 그냥 뭐 그냥 요즘엔 좀 언젠가 좀 드시던데.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것은 이 술잔이야. 제 손바닥으로 먹을 순 없으니까. 그렇죠.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감사하는 거지. 그래서 술잔은 이런 것이든 뭐 이런 것이든 사발이든 상관이 없어요. 너 술잔 젓가락으로 찍어 마셔봤니?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해봤어.